둘, 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 이지입니다. 후. 네, 저희 오늘 인터뷰 컨셉이 아무나의 인터뷰라서 뜬금없는 질문이 나와도 네, 당황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네. 네, 시작할게요. 네,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는 오늘 제가 제일 예쁜 것 같다는 점? 정말 아무 말이었다. 돌멩이. 돌멩이. 편안할 것 같아서요. 아, 저는 평생 라면 안 아 평 이거 뭐 이거 평생 탄산을 안 먹어요. 그냥 아 그럼 라면 안 먹을래요. 라면을 안 먹어? 아니 탄산으로 다시 할게요. 추천해준 우리 팀은 이, 지금까지 발표 될 노래 추천해주고 싶은데 아니 이건 안 되니까 지금까지는 워너비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나일 때 완벽하니까 워너비 미미미. 혼자만 알고 있는다. 사줄 거예요. 사줄 건데 그 사실은 저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핫팩 하나로 겨울나기, 부채 하나로 여름나기. 핫팩 하나로 겨울, 부채 하나로. 부채로. 핫팩 하나로 겨울. 이거는 정말 100%. 아 그럼 추위는 별로 안 타시나요? 추위요? 핫팩. 부채 하나로 여름을 견딜 수 있는 거지. 아니 뭐래 핫팩이 더 필요해요 저는. 그러면은 부채 하나로 여름을 선택. 아 그래? 부채 하나로 여름. 찍먹. 저는 잘 먹어요. 다 먹어. 다 먹어. 하나만 고르자. 하나만 고르자면 찍먹. 이츠 썸머요. 저희 이츠 곡이에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가장 먼저 한 일은 메이크업 수정 받기? 일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음악 보랏빛 밤이야. 네,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 저희 있지 나시아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무대도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